안녕하세요. 곤방와 도쿄 K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K짱 데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동네에서 있었던 기묘한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1989년 2월 28일 후쿠시마현에 있는 한 타무라군이라는 그 타무라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을에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근무하는 한 여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교사는요, 저녁이 돼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 학교 옆에 있는 여교사 숙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는데요. 저 수세식 변기에 앉고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딱 서요. 그리고 이제 앉으려고 이렇게 딱 아래를 딱 쳐다보는 순간 이 여교사 A씨는요, 그냥 왠지 변기 그 안에 그 구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야. 그걸 생각하지. 어? 이게 뭐지?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게 어떤 거였냐? 바로 어떤 남자의 신발 한쪽이었어요. 신발 한쪽이었어. 그래서 무언가가 좀 신발과 같은 그런 모양이 변기 구멍 안에 좀 저기 안쪽에서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교사가 살고 있는 그 사택은 여교사 전용 그 기숙사였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 안에 더군다나 남자 신발이 있을 리가 만무했거든요. 근데 그 변기통에 남자 신발 같이 보이는 게 안에 있는 거야. 그 당시 1989년도 그때 미야코지에는요 되게 촌이에요. 촌, 시골.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오수라고 하죠. 오수를 이제 그 약간 오물 같은 것들, 오물 이렇게 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설비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변을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을 내리잖아.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담아놓는 정화조 같은 게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이 정화조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수거해가는 업자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이만한 그 정화조에 이렇게 오물로 가득 찬 정화조에 그 오물을 빼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구조의 화장실이 되게 많았어. 그 푸세식 화장실처럼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을 보면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 그럼 이게 정화조야. 그 이 정화조에 그 사람들이 본 그 변이라든지 이런 게 가득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를 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교사 A씨가 살고 있는 그 사택이 또 같이 이런 것 같은 구조였던 거야. 그래서 A씨가 화장실이라고 한들 변기 아래에 있는 그런 정화조 같은 거였지. 그런데 여기에 신발이 이런 구두 같은 게 있을 리가 좀 있기 힘든 그런 거야. 돈 남자 신발 같은 게. 그래서 이 여교사가 뭔가 이상한 거야. 뭐지? 그래서 이 여자가 변기로 이렇게 연결된 정화조로 한번 가봐요. 이 여교사가. 그래서 엄청 냄새가 심할 거 아니야. 이 오물을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건데.
그래서 근데 이 악취를 무릅쓰고 이 정화조의 뚜껑을 열어봐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약간 촉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정화조 뚜껑을 열어봐. 그래서 엄청난 악취와 함께 아내를 약간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세상에, 이 여교사가 악취를 무릅쓰고 본 그 오물통 안에는요, 오물만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신발이 다 벗겨진 사람의 발이 보인 거야. 그 변 안에 사람의 발이 딱 이렇게 보인 거야. 대박이지.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학교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 학교 안에 남아있던 교감 선생님과 그리고 동료 교사들한테 지금 여자 여교사 기숙사에 그 화장실 그 정화조에 사람 발이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학교 측은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그 사람들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경찰관에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급히 이 학교로 출동을 합니다. 자, 당시의 현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화조 안에 그 사람의 오물들이 그득그득한 그 정화조 안에 사람의 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사람이 빠졌으니까 일단 이 사람을 빼내야 되잖아. 이 시체를 빼내야 되잖아. 그 오물이 그득한데. 그래서 경찰관들이랑 이 소방관들이 이 발만 일단 보이니까 오물 안에서 발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시신을 꺼내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게 그 실제 정화조예요. 실제 이 정화조인데, 봐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좀 마른 여성이 좀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이 정화조 구멍에 이 사람을 빼려고 그러는데 이 정화조 구멍이 너무 좁아가지고 꺼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이 정화조를 약간 부신 다음에, 다 부신 다음에 그제서야 시신을 꺼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꺼내보니까 시신이 남자였던 거야.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날씨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그 상체, 윗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윗옷이 다 벗겨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웃긴 게이 벗은 윗옷이 돌돌돌돌돌 말려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꼭 쥐고 있는 상태였대. 너무 이상하지? 이 똥통 안에, 아, 막말로 똥통 안에 남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맨발로 추운 날씨에 상반신 옷을 벗고 그 상반신 옷을 둘둘 말하고 가슴에 꼭 이렇게 껴안고 있었대. 그래서 시신이 꺼낸 다음에 오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일단 오물을 씻어내요. 오물을 씻어낸 다음에 다시 소방서로 옮겨져가지고 다시 더 한번 씻겨내요. 왜냐면은 그똥 모아놓은 그 정화조에 사람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이거 한번 씻는다고 이게 다 씻겨 나가겠어? 그래서 소방서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이제 씻겨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이 시신을 검사합니다. 시신은 이제 무릎이랑 팔꿈치에 약간의 긁힌 상처를 빼면은 별다른 외상이 없었어. 그래서 의사가 내린 사인이 뭐였냐면 저체온과 흉부 순환장애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야. 저체온은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갔고, 흉부 순환장애는 약간 이렇게 숨쉬기 약간 힘든 약간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좁디좁은 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옷을 벗은 채, 추운 날씨 가운데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잘 모르겠지. 왜? 왜 남자가 이 똥통에 들어간 거야? 왜? 이 좁디좁은데. 자, 그럼 일단은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죽은 피해자는요, 여교사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26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경찰은 의사가 내린 사인이 결론은 뭐야? 이 남자가 자기가 똥통 안에 들어가서, 그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이렇게 죽은 거야. 그러면 정화조에 왜 들어갔냐?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변기랑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혹시 여교사를 훔쳐보려고 그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막상 나오려고 하니 정화조가 너무 좁아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곳에 갇혀서 얼어 죽은 거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야. 그 여교사에게 보려고.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야. 그런데 이 경찰의 결론을 이 유가족, 이 남성의 가족들과 남성의 같이 살고 있던 그 마을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요. 왜냐면 이 청년의 평소 모습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대. 너무 괜찮은 청년이었던 거야, 이 청년이. 이 26살에 죽은 청년은요, 살아 생전에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 활동도 했었대.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남자인 거야. 음악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굉장히 품행 단정한 남자였던 거지. 그리고 이 청년은 마을에서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고 모든 주민들이 너무 이 남자를 좋게 보고 있었어.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타를 쳤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되게 재능이 많았던 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막 시도 적고 막 이런 남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애가 자작시를 적은 노트도 몇 권이나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가 지은 시가 있는 거야. 자작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작시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내 말에 눈물 흘린 녀석이 하나, 나를 싫어한 녀석이 하나, 그래도 나를 끝까지 잊지 않아준 녀석이 하나, 내가 죽으면 치자나무 꽃을 장식해줄 녀석이 하나, 하지만 모두 합쳐 단 한 명. 그건 누구일까? 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아시죠?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이게 터져가지고 방사능 막 이런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유지보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 그것도 영업 주임을 맡고 있었대. 굉장히 활달하고 예의 바른 전형적인 그런 모범된 청년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대요. 어느 정도였냐? 마을에서 막 이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레크레이션 담당 부장까지 맡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을의 중심적인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무슨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혹은 뭐 결혼식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청년한테 뭐 결혼식 사회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행사의 진행을 좀 맡아달라든지 이런 부탁을 할 정도였대.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그럼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또 마을 촌장 선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나라 이장 선거 같은 거 있지? 일본에도 이 마을에도 촌장 선거 이런 걸 했었대. 근데 이 촌장 선거를 할 때 이 남자애가 인망과 막 인덕과 막 인기가 막 이렇게 있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찬조 연설을 부탁받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큰 위치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교사를 훔쳐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이 도저히 믿기 힘든 거였던 거야. 마을 주민들이 이걸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내가 걔를 아는데 걔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남자애가 얼만큼 이 마을의 인덕이 정말 인덕이 높았냐면, 마을 주민들 4천여 명이 재수사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천여 명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그 미하루 경찰서에 제출할 정도였대요. 여러분, 말이 4천명이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다. 4천명이. 게다가 여러 가지 의혹도 생겼어요. 이 의혹이란 경찰의 결론을 반박하는 거였던 거지.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교사를 훔쳐보겠다고 이 좁디좁은 정화조에 숨어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게 그게 무리인 거지. 아니, 그렇잖아. 아니, 돈 주고 가서 보면 되지. 그런데 일본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좁디좁은 정화조에 들어가서 여자, 그 여교사를 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야. 그리고 이 남자는 말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 굳이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자 했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남자였는데, 이런 남자가 여교사의 그거를 보려고 밑으로 들어갔다? 제가 정화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로 남자가 죽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변기통이 여기 있었고,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입구가 36cm예요. 이런 자세로 죽어 있었던 거야. 우통을 벗고, 우통 그 상의를 이렇게 손에 꼭쥔채 이러고 이렇게 죽어 있었던 거야. 그 남자 얼굴 위에는 변기통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 남자가 남들이 전혀 몰랐던 그런 약간 변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굳이 이렇게 좁디좁은 정화조에 들어가서, 그 똥통에 들어가서, 그 오물이 그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여교사를 볼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피해자의 구두 한 짝이 이 여교사의 숙소, 그 화장실, 여교사의 그 전용 기숙사 안, 그 화장실 변기통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 다른 한 짝이었던 거야. 다른 신발 한 짝. 그런데 경찰의 수색 결과, 다른 신발 한 짝이 이집 근처의 제방이라는 곳에 발견돼요. 자, 그러면 봐봐. 구두 한쪽은 이 변기통 안에 있고, 다른 구두 한쪽은 제방이라는 곳에 있었어. 그러면 이 경찰들의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 이 청년이 여교사를 너무너무 훔쳐보고 싶은 나머지, 구두 한 짝도 다른 데다 벗어버리고 내팽겨치고, 이 화장실로 달려와가지고 정화조에 숨어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상식적으로 타당해요? 다른 데서 신발 한쪽으로 이렇게 한 짝만 신고 이렇게 여자 화장실까지 와가지고 이 정화조 안에 들어갔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타당하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잖아. 아니, 물론 정화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신발을 신고 어딘가에 신발을 좀 몰래 숨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 숨어 들어갔겠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굳이 여자가 이렇게 뭐 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 신발을 다른 쪽에 숨겨놓고 이렇게 나 같으면 몰래 숨어들었을 것 같아. 근데 신발 한쪽은 다른 데 있고 신발 한쪽은 변기통에 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리고 발견된 시신도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해괴한 거지. 봐봐, 당신은 2월 말이었어. 근데 여러분, 일본은 2월 초, 1월 초가 진짜 추워요. 한국도 원래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겨울보다 더 춥잖아요. 일본도 그래. 게다가 그 일본 북부 지역에는 후쿠시마야. 더 추워, 도쿄보다. 2월 말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 그 여교사를 훔쳐보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위도까지 벗고 들어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윗옷을 벗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윗옷을 딸딸 말아가지고 이거 꼭 쥐고 있었어. 근데 그 안에가 다 오물이었잖아. 근데 그 오물 안에서 옷을 벗고 이거를 꼭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의 죽기 전에 그 행적도 굉장히 좀 이상해. 의사가 이 시체를 검안을 했어. 이제 그 부검을 했잖아. 그런데 이 사체가 이렇게 딱 강직되어 있는 정도 있지. 원래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강직되잖아요. 근데 이 강직 정도로 보아하니 청년이 죽었던 사망 시기가 이 시체를 발견하기 이틀 전이었던 거야. 이틀 전인 한 26일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 죽고 나서 이틀 동안 이 변기통 안에 있었던 거지. 이 정화조 안에.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청년이 죽기 전에 행적이 26일이 아닌 24일부터 이 청년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청년이 23일에 이제 자기 선배, 아는 선배의 송별회가 있어가지고 그 송별회에 참석을 했대.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랑 놀다가 다음날인 새벽 1시에 술집을 나섭니다. 갈게요 이러고 술집을 나선 거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청년이 24일 그 아침 10시 정도에 자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잠깐 어디 다녀올게요 하고 말한 뒤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게 있어요. 발견된 게 뭐였냐? 바로 이 남자의 차였어요. 이 청년의 승용차는요, 여교사의 숙소 근처에 있는 한 농협, 우리나라 지금 농협이지? 농협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승용차 안에 뭐가 이상하냐? 키가 끼워진 채로 발견돼요. 차 키가 끼워진 채로 발견돼요. 그런데 우리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 경찰들의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 그럼 이 남자가 여교사를 훔쳐보기 위해서 신발 한쪽은 제 방에다 놓고, 그리고 신발 한쪽은 변기통에 있고, 여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차 키도 채 빼지 않은 채 정화조에 들어가가지고 정화조 안에서 옷을 벗고 똘똘똘 말아서 이걸 꼭 끼얹고 이렇게 죽은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훔쳐보다가 죽은 거라고 하는 건데, 경찰의 얘기로 하자면.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신발 한 짝은 제 방에 있어. 차는 여교사 숙소 근처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 있어. 차 키가 끼워진 채로 발견됐어. 의문투성인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 여교사 숙소 근처에 농협 주차장에 있었고 키가 끼워진 채로 발견됐다면 청년이 아마도 이 근방에서 볼 일이 있었던 걸 거야.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신발은 다른 데 있는 거야. 이 차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투성인 거야. 사망 추정일은 26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24일 날 행방불명된 뒤에 이틀 동안은 살아 있었다는 거야. 그 이틀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 이 남자 뭐하고 있었을까? 자, 봐봐요. 이게 일반 남성의 몸이라고 칩시다. 이게 일반 남성의 몸이라고 쳐요. 자, 의문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봐봐. 정화조의 맨홀 입구의 직경이 36cm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좁아요. 36cm였어. 그랬던 거에 반해서 이 남자가 26이었단 말이야. 25에서 29살 남성의 평균 어깨 폭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40.4cm에 달한대요. 여기는 직경 36cm. 남성의 평균 25세에서 29살 평균 남성의 어깨폭의 길이가 40.4cm에 달한대. SC가 얼마나 몸집이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년배, 그러니까 이 남자와 뭐 20대 중후반의 여성의 어깨폭 평균이 36cm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정화조에 여자가 들어가기도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사이즈야. 여자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도 아니야. 그런데 하다못해 26살의 남자가? 자, 제가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 아니야. 당시의 상황 설명이에요. 자, 이 남자 키가 170이었다고 치자. 170이었어. 근데 정화조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옷을 이렇게 껴안고 죽어 있었다는 거야. 자, 변기통의 사이즈는 20cm 정도였고 정화조의 사이즈가 36cm였어. 근데 이 남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꾸겨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기가 쉽냐 이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어깨를 움츠려서 꾸깃꾸깃, 그래 억지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서 이 통로를 통과해서 들어가기도 좀 힘든 사이즈였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남자가 들어가. 근데 일단 막 낑길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들어가겠어요? 남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여자가 너무 보고 싶어. 여자가 막 똥 싸고 막 이러는 걸 너무 보고 싶어. 미쳐버리겠어. 근데 들어가니까 낑겨. 근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 들어갈 때도 이렇게 낑기면 나올 때가 어떻겠어? 나올 때 못 나오잖아. 원래 이렇게 머리도 들어갈 땐 쉬운데 뺄 때가 힘들듯이. 그럼 사람들이 약간 좀 너무 낑겨서 들어가다가 아 이거 씨, 아 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나오는 게 진짜 일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무리하게 억지로 구멍으로 들어가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동사를 한 거야. 추워서 죽은 거야. 그리고 흉부 순환장애로 죽었다는 거야. 목숨을 걸 만큼 여자의 그게 너무 보고 싶었던 걸까?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의문점이 많은 거지.